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이 UN이 발표한 세계 행복 지수 2년 연속으로 1위를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러운 거 아닙니까? 온 국민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그런 국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의아한 게 뭐냐면은 이 환경으로 보면은 이 덴마크는 정말 행복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1년 중에 절반이 비가 온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해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뜬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되면은 그게 사람을 얼마나 처지게 만듭니까? 실제로 덴마크 겨울은요, 이 우울증 약 복용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울하기 쉽고 우중충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실제로 우울증 약 복용률이 세계 1위인 이 덴마크가 어떻게 세계 행복지수에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그렇게 알려진 나라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 휘게라고 하는 이 덴마크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나? 이 휘게라는 이 단어가 그 덴마크 사람들만의 아주 독특한 그 생활 방식을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 말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느 그 기사에 보니까 이 휘게라는 단어를 길게 설명해 놓은 그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두 마디로 딱 설명을 못하니까 길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만든 비결이 휘게라는 단어에 있는데 이 휘게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휘게의 근본은 잘난 척하거나 어스대지 않고 어느 누구도 공박하지 않으며 경쟁하지 않는 것이다. 남들을 깔아뭉개고 각광받겠다고 용을 쓰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는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휘게의 불문율은 이렇다. 나 자신을 그대로 내보인다. 뭔가를 과시하려 애쓰는 것에서 벗어나 경계태세를 허문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껄끄러운 문제들은 제쳐놓는다. 경쟁, 과시, 가식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고 본다. 또 중략하고 잘나 보이려, 과시하려, 불평하다가 부정적 생각만 하다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지금을 귀히 여긴다. 그러다 보면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 이게 덴마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설명하는 이 휘게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덴마크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을 설명하는 이 휘게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 이게 휘게라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 이게 휘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앞길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내 노력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의 길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이다. 자격을 잃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이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후자를 택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본문이 그런 내용을 주를 이루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 자기 힘과 능력과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27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문제는 자기 자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기 자랑의 문제가 왜 위험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말씀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종종 그것을 느끼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떨 때는 제가 이 구독하는 신문을 딱 펼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신문에 고정 칼럼 리스트가 계시고요, 그분이 쓴 글을 읽으면 막 감탄이 나와요. 빈틈이 없이 논리가 전개되면서 그런 칼럼을 쓰시는 그 성도님을 내가 신문에서 보면서, 야, 이분이 지금 제 설교로 들으려고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또 속으로, 아, 이 논리가 왜 저렇게 허약하지? 왜 저렇게 예화를 맞지도 않는 걸 들지? 막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제가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제가 궁금한 게, 왜 저런 분을 쓰시지? 그 논리 정연하고 예화도 적절하게 잘 드시고 그러면 설교하는 본인도 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모자라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왜 쓰실까요? 정답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 아닙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참 인간이 미련한 게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 실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자꾸 자랑하는 이런 이 인간의 본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 그 여덟 가지 복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난 내 도덕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내 윤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은혜만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기 자랑의 문제는요, 모든 인간에게 파생되는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아프리카 중남부 초원에 서식한다는 임팔라라고 하는 그 초식 동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사진을 보니까 사슴 같아요. 그리고 뿔이 아주 독특하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 나사처럼 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임팔라는 이제 그 긴 뿔을 가지고요, 이제 자기들끼리 싸울 때 이 뿔을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데요, 얼마나 세게 그 부딪히는지 그 초원에서 탁, 탁, 이 뿔 부딪히는 소리가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그 초원에서 이 임팔라라는 이 뿔 부딪히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존재가 하나 있답니다. 누굴까요? 사자. 그래서 이 임팔라라는 초식 동물이 싸우느라고 지들 뿔끼리 탁,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득달같이 사자가 달려와가지고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임팔라라는 이 초식 동물은 그 뿔과 뿔끼리 부딪히면서 싸우느라고 정신 다 팔려가지고 사자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잡혀 죽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 그러면 너무 과장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뿔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과시하고 그것 가지고 저 상대방의 뿔과 싸우고 부딪히면서 내 뿔이 더 멋있다고 자랑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임팔라 같은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비극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대신에 자기 자랑, 그 자랑할 게 많은 거.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또 요즘에는 자꾸 일만성도 파송 운동 한걸 가지고 자꾸 이거가 막 기사가 나오고 부각이 되고 하니까요. 우선 너무너무 민망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게 위기다. 자꾸 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내 뿔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밖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라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질문이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질문입니까?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저는 이 구절 속에서요, 유대인들이 그 자기 자랑, 우리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 자기 자랑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향해 가지고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끓이로 태어난 존재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 너무너무 무서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자기 자랑이 반드시 타인 비하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남을 무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시시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로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자기 자랑하고 상대방 비하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건요,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바울이 던지는 이 두 번째 질문을 마음에 담으면서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까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율법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게 뭡니까? 아니, 사람이 율법을 의지하고 공짜로 얻는 은혜만 의지하면 그 자기 노력이 없어져 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하여 바울이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을 맛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이 내게 넘쳐난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된다는 걸요. 여러분,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쥐어 짜듯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보다 오히려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고 십자가 은혜에 무게를 두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여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세상에 그냥 부끄러운 짓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를 모른다, 이걸 지금 운변적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요,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자주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지 않나. 여러분, 지금 뭘 자랑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이 나의 이 자기 자랑이 타인 비하로 그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는가.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고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이런 교만은 내게 없는가. 그런가 하면은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세 가지 문제 제기를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이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두 가지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복음이 왜 내게 능력입니까? 복음은 이 자랑의 내용을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그것을 온몸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자기 자랑이 엄청 많았던 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나? 바로 그 다음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대반전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이 정신을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그 붙잡고 있는 그 자랑거리들 그 집착하고 있는 그거 최근에 여러분 그 암벽 전문가 인터뷰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긴 인터뷰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암벽 전문가니까요. 이제 암벽을 뭐 주제로 해서 그 드라마를 찍었나 봐요. 저게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문가니까 거기에 아마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거기에 이제 참여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위험한 건 다 처리를 하는데 그때는 다 직접 연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주인공이 북한산 인수봉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로프로 칼을 자르면은 밑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팔을 뻗어서 그를 이제 그 받아주는, 붙잡아주는 뭐 그런 신이라는데요.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여주인공이 실수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북한산 인수봉에서 70m 아래로 떨어졌대요. 70m 아래로 떨어졌으니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요 그 여배우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흐르고 이마에 피가 흐르고 뭐 그냥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잊을 수 없는 게 뭐냐, 그 여배우가 그 와중에 절규하듯이 부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울 좀 갖다 주세요. 거울. 이 여배우에게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망가지는 얼굴이에요. 내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창피스럽게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비웃는 건 아닐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그 무엇? 내 외모? 내 실력?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몇 점 받은 거?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이에요. 제가 고양이를 한 3주 키우면서부터 설교 시간에도 막 말하고 싶어 죽겠고 손님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대화해도요 밥 먹으면서 고양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아니고 강아지. 네. 제 정신이 아니라 강아지 생각만 하면 이제 막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아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혹시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그래가지고 안 키운다 그러면 조금만 이야기해주고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그래서 그 집이 강아지 키운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쪽에서 더 많이 얘기해요. 요즘에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요, 사랑은 관심이고요, 그 사람의 관심은 자랑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에서 뭐 무슨 상황, 회의를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강아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내면 세계에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자리 잡고 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지난주에 신문 기사 하나를 보고요,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슬람 국가 IS와의 그 테러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도 특정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뭐 크리스마스 이런 예수님과 관계된 색깔을 다 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스타벅스 같은 데는요, 거기에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걸 다 빼버리고요. 제가 지난주 진짜 손님 모시고 그 스타벅스에 갔더니요, 컵이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만 돼 있고 아무 글씨가 없어요. 왜 이 색깔을 했는지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국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제가 이민 생활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주 인사였는데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거의 쓰지를 않고 해피 할리데이, 명절을 즐겁게 보냅시다. 예수님에 관한 것 다 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미국에 참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윌로 크릭 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25일 날 성탄 예배를 안 드린 지가 이제 10년 가까이가 돼간대. 아니 선언했대요. 우리 성탄 예배 안 드린다. 그럼 왜 선언했느냐는 내용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한국도 지금 부끄러운 게요, 1년 중에 크리스마스가 이 낯뜨거운 이야기인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1년 중에 성탄절이 콘돔이 1년 중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래요. 여러분 성탄절이 호텔 모텔 동이 나는 그런 날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기사를 보면서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돼 간다. 예수 이름도 없이 지들끼리 파티하는 이 시끄럽고 복잡한 크리스마스 문화를 이제 우리가 되찾을 때가 됐다. 제가 그날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요,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날이 되도록 이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돼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요 추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옆에 바로 있는 무슨 AK 플라자 가면은 막 어마어마한 추리가 있고 다 하는데 그 우리가 뭐하러 돈 들여서 그런 거 아니야? 가서 그거 봐라. 추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추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에게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드림센터 1층을 정말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곳저곳에다가 퍼나르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추리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그 대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고 청년부는 너무 갑자기 오다를 받아가지고 난감해 하는데요, 원래 안 되면 내년에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크리스마스 문화를, 우리가 빼앗긴 문화를 되찾을 때가 됐습니다. 세상은 이제 관심 끄라고 그러세요.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한 달이 축제같이, 그래서 대림절이라 그래요. 4주 동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오실 예수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묵상해야 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만들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25일 크리스마스 날 유아 세례를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이날 진정 문화가 있는 성탄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판매할 거예요. 거기에 해피 할리데이 이런 거 쓰지 말고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카드 저도요 대학교 다닐 때 손 카드를 밤 꼬박 새면서 80통씩 썼습니다. 80통씩 대부분 여학생에게 보내는 거긴 했지만 문화예요. 축제예요.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올해부터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새벽송 부활합니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그 신앙 없었지만 어른들 손을 붙잡고 새벽 3시, 4시에 새벽송을 부르면서 주님 나심을 찬양하면 하늘의 별똥별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난 한 주 내내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새벽 4시에 새벽송 돌면은 민원 들어오고 막 경찰 오고 이럴 텐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놀라운 지혜를 제가 얻었는데요. 새벽송을 12월 24일 9시부터 할 거예요. 저녁 9시부터 이제 다음 주일날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집에 새벽송 와주세요. 한 팀. 나는 새벽송에 참여하겠습니다. 한 팀. 그래가지고 교구별로 여러분 분당, 경기도, 서울 곳곳에서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 자랑의 내용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고 뿔 자랑하고 그러다가 사단에게 그냥 먹이가 되는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요 본질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거 열정 아닙니까? 아까 제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자랑이 달라졌다 말씀드렸는데요 자랑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울의 열정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안목이 좁아가지고 그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율법 지키면 내 편 율법 안 지키면 원수 이런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렇게 사람 죽이러 다니고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목이 넓어지니까 3차 여행을 통해가지고 유럽 아시아 곳곳을 복음을 전하는 열정 가슴이 뜨거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누구지 만난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열정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이 열정을 되찾기를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저 개척 초기에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따라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에요 특세를요 봄에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 가을에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 연말에 이 시간에 두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맨 처음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할 때는요 9월 20 며칠부터인가 해가지고 40일을 딱 잡아놨는데 11월 달까지 못 견디겠는 게 못 견디게 8월 말에 왜 20 며칠까지 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8월 마지막 주일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특세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60일이다 60일을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 불이 붙어요. 어떤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하나님께 좀 회개를 좀 했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고 13년이 되면서 정직하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 안에 그 초창기의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 사이에 맨날 무슨 말이 도는가 하면은요 화요일 회의 때 이런 거 할 때 부교역자들이 우리 고참 교역자들이 신참한테 주는 말이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 한대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신입 교역자가 들어오면은 세월 좋은데 들어온 줄 알으라고. 화요일 회의 할 때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그냥 막 난리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지금 그런 게 이제 많이 순화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제 배부른 거 아닙니까?
이제 교역자들을 다그치고 힘내라고 촉구하고 열정을 선포하고 시시하게 목회하지 말라고 신방 한 가정을 가더라도 거기에 인생을 걸고 몇 가정 신방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성도 한 성도 한 성도에게 마음을 쏟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느슨해지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난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개척 초기에는 설교가 서툴렀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중고등부 애들만 상대하다가 어른 설교를 해놓으니까 뭐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토요일날 제가 2시간 이상 잡은 적이 별로 없어요. 새벽 5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온 진액을 다 쏟았는데 요즘은 제가 헛바람이 들어가지고요 뭐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 뭐 무슨 아이폰 해가지고 조회가 100만 건이 넘는데요 저 대단한 설교가 아닙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막 쥐어짜지 않아도요 막 설교가 술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 사과하고요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복음이 주는 열정을 회복하기를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도 그러시면 안 돼요. 모태신앙, 장로, 권사 오래 예수 믿어가지고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 네 번째 분리 개척을 시작합니다. 작년에도 인큐베이터 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성도들이 그 분리 개척 교회로 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어요. 억장이. 전에 말씀드렸나요? 토요일 날 한 서너 시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성도 부부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분리개척교회 그 인큐베이터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억장이 무너져가지고요 그날 오후에 더 이상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 통장에 돈 빠져나가서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었다는 걸 경험했으면 원래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분리개척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정답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단위 목사 기분 좋고 나쁘고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해야 되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 원하면 하는 거고요. 네 번째 분리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건강한 한 교회가 태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랑 찬양 사역을 같이 하며 수고한 우리 박광리 목사님이 이제 단위 목사님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잘 준비된 종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서 주님의 교회를 잘 일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여러분 제가요 이 찬양이 뭔지를 제가 이렇게 재정의를 해봤습니다. 찬양은요 곡조 있는 하나님 자랑이에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하나님 자랑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까짓 여러분 그 미물인 개 한 마리 키우는데도 마음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여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실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야 돼요. 주님 어떻게 날 위하여 일하셨는가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으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능력 찬송 예수님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주님 이렇게 자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들고 주 이름 찬 존귀와 영광 모두 누구에게 주 예수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더 기쁨으로 주님을 자랑합니다.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찬송 예수님께,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누굴 찬양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남을 비하하고 자기는 높이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 뒤에서 사자가 달려드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뿔자랑하며 싸우다가 죽어가는 그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감히 이 목회자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시며, 자격 없는 자를 들어 25년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 날은 진정으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의미도 알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이상한 잔치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들이 관심을 다 끄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성탄절에 우리 어린 꼬맹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만들어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며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